테크닉 가보시죠. 오, 나 처음 해봐 이런 거. 라면에게 사랑의 총알 댄스. 언니 밥 먹었어요? 아, 아직 안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짠.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요즘 날씨도 되게 좋고 또 제가 이번에 또 쉬는 날이기도 해가지고 한강에 오랜만에 피크닉을 가보려고 해요. 저는 근데 서울을 살면서 한강에 제대로 피크닉 가본 적이 다섯 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한번 이렇게 좀 가서 여유를 좀 만끽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저희 휘인 채널에 바로 첫 광고가 왔는데요. 첫 광고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해드릴 제품인데요, 이게. 이게 이제 에스트라의 에이시카 365 흔적 진정 세럼 세트예요. 요만한 크기의 이제 세럼이랑 5mm짜리 이제 작은 세럼 하나, 수분크림 조그만한 거 하나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올리브영 도마 부분에서 1위를 한 제품이라고 해요. 제가 이거를 이제 며칠 동안 한번 사용을 좀 쭉 해봤는데 일단은 저는 무거운 제품을 별로 선호하지를 않고 평소에 피부과 제품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이게 이제 제형도 되게 가볍고 금방 이렇게 피부에 흡수가 돼가지고 좀 여러 번 덧바르기에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써본 결과. 왜냐면 저는 좀 피부가 많이 속이 건조한 편이어서 여러 번 흡수를 시켜서 이렇게 덧바르는 편인데 이 제품이 좀 그렇게 딱 사용하기가 너무 적합했던 것 같고 기초를 좀 씻고 나와서 발라볼 건데 전 처음에는 1차적으로 이제 화장솜 있잖아요. 화장솜에다가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마사지 하듯이 살살살살 이렇게 발라줘요. 닦듯이 이렇게 두들겨줍니다. 지금 벌써 다 피부에 흡수가 됐거든요. 엄청 가볍게. 한 번 더 저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손에다가 발라서 이렇게 가볍게 두들두들 밀착시켜줍니다. 좀 더 막 얼굴이 건조하다 싶은 날에는 한 이제 두세 번 정도 더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크림을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흔적 진정 세럼이잖아요. 약간 트러블 자국이나 그런 흉터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완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매일 메이크업을 좀 자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피부에 뭐 가끔 이제 트러블이 나고 그런 거에 좀 자국도 좀 오래 남고 이러는데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옅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한번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강에 갈 준비를 할 건데 이제 메이크업 과정은 일단 제가 겟레디 윗미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얼른 간단하게 마치고 들어올게요. 안녕! 짠! 오늘의 OOTD입니다. 블랙 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제 돈 재산에서 소개시켜드렸던 퓨마토리 그리고 이건 예쁜 가방 한강 훈녀룩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피크닉 가보시죠. 따라와. 아니, 너무 따라오시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텐트를 대여해주는 곳이 있다 해가지고 왔어요. 이곳입니다. 다녀와 볼게요. 그럼 이걸로 할까요? 그늘이 대여줄게. 그늘이 대여줄게. 세트로 가보겠습니다. 텐트는 흙보단 젤리 쪽에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집 버리고 살림 차리러 가요. 아, 이렇게 바로? 우와! 오. 우와! 이걸 안에 까는 거예요? 오, 나 처음 해봐, 이런 거. 우와! 근력 운동. 완성! 여기 이거 뭐야? 아, 여기? 스파이더! 아, 이제 너무 배고파서 우리 밥 싸우자. 나 이거 먹을래, 너구리. 난 항상 너구리 먹어.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나 싫어. 와, 멜치스 제로 보이네? 응, 안 먹어봤어? 응. 맛있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나 너무 오랜만이야 이런 거. 너무 설레. 라면 기다리는 춤. 하! 라면에게 사랑의 총알 댄스. 하! 우! 에이! 우! 와우 맛있겠다. 옛날에 추울 때 왔을 때는 오는 길에 라면이 다 식어. 아, 그치. 어. 평일인데도 사람이 꽤 있다. 다음에 뽀뽀하는 거 가보던데. 갑자기 불쾌한 식사가 돼. 다 먹었다. 너무 충전을 먹었어. 근데 어떻게 라면 한 그릇 다 먹었네? 라면만 먹었어. 충격적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강아지들 귀엽다. 아, 꼬모도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고양이도 진짜 맞으면 데리고 나와도 된다. 아, 병원 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언니랑 나랑 둘 다 손석구를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막 자꾸 자기 막 뭐 석석 커플이라고 하면서 막 짜증나게 해. 나의 해방일지에서 막 웃는 거 미쳤어. 언니도 미쳤어. 장난이 미치셨는데 지금? 언니가 제일 미쳤어. 무서워. 보드게임 갈겨볼까? 아, 그래. 석구 보고 있었네. 그만 봐. 이게 흔들거린단 말이야. 올리는 거? 어, 해서 이게 아. 배가 이렇게 침몰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아, 우리도 막 아이스크림 이런 거 하나씩 사 먹을 걸 그랬나? 어, 그럼 사오게 할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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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네. 이게 이렇게. 야, 근데 이거, 아, 이게 쏟아지면 안 돼. 어, 어우, 나 몰랐어. 이렇게까지 되는지. 너무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어, 야. 안 움직여. 이거, 와, 근데 이렇게 기운다고? 꿈쩍도 안 하네. 그니까. 어떡해. 어떡해? 네가 걸리면 되지. 연습 게임. 그래. 와, 홍 아저씨야, 해보자. 이게 진짜 미친 스릴이잖아. 맞아. 난 이거 한번 하면은 한 5분 누워있어야 돼. 뭔지 알지? 어, 이거는 기운이 확 빠져. 아, 너무 떨리잖아. 아, 어떡해! 넣었어? 이거가 아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서울까 매번. 내가 5분 누워. 어, 이상해. 어, 이거요? 어, 야, 진짜. 와, 금방 걸렸다. 어, 아, 그 느낌이 나는구나. 야! 하나, 둘. 세 번 연속 걸릴 리는 없을 거야. 그만큼 내가 재수 없진 않아. 아, 재수. 대박. 재수 없잖아. 우와, 대박. 뭐? 당첨되셨습니다. 어떻게 이래? 아, 너무 웃겨. 피크닉을 좀 하다가 지금 물 근처에는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망원한강공원이에요. 한번 물 근처로 가서 진흙방울도 하고 강구경. Let's go! 편의점에서 비눗방울을 샀습니다. 아시죠? 저 하면 비눗방울 빼놓을 수 없는 거. 와, 진짜 이렇게 밖에서 이 비눗방울 해본 적이 연습생 때 말고는 처음이야. 그래서? 아, 우와, 나 순간 깜짝 놀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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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떠나다니는 사람. 아이고, 솔직히. 사람 비둘기 안에 다니고.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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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무 신났나? 제일 가둬줘. 어디까지 해야 돼? 어때요? 훈녀 같아요? 네. 이 세상 여자들 다 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니요. 아, 다는 안 못 꼬실 것 같아요? 그럼요. 몇 명 정도 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구의 인구 중에. 엄청 모르죠. 가세요, 집에. 저희는 지금 오리배를 타러 왔습니다. 새롭게 생긴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모양. 인맥에 이제 약간 레드 포인트. 소소하게 한번 불어주고. 새로 마실게요. 오리배 타세요. 두 손으로 이제 핸들 잡고. 네. 자, 이렇게 타세요. 네. 오, 오, 포잉, 포잉. 우와. 멋있어요. 얘들아, 언니만 믿어. 가자. 어디 갈까? 서해 갈까? 동해 갈까? 우와, 멋있는데요? 손목 건전해요. 우와. 저녁에 타면 이쁜데. 다리 대교랑. 당진가자 이렇게 입도 타고 이런 걸로 진짜 먼 길을 갈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여행 다닐 수 있는 막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후진 하나 좀 한번 해볼까요? 후진이요? 네. 아, 그렇지. 그거잖아. 빠라바라 여기 막 없는 게 함정. 빠라바라바라바라바 라라라라 이거 지차거든. 빠라라라라라라 어서 본 건 있어가지고 어디서 뭔가 이거. 근데 요즘 이거 화면 있어서 뭐지 이렇게 안 보잖아. 떠나요 둘이서. 어? 네? 아, 우와, 저 갈매기 소리. 저 앉아 있어 파란 통에. 그러니까 뭐야? 갈매기. 어, 리얼 갈매기. 선장님 같다, 선장님. 개인 방송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니 밥 먹었어요? 아, 아직 안 먹었어요. 아니다, 좀 전에 라면 먹었어요. 언니 면허 땄어요? 아니요, 아직 안 땄습니다. 올해 안에 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배는 어떻게 울어요? 이건 무면허도 가능해요. 날씨 좀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약간 노을 져가지고. 좋구만요. 오늘 한강에서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서울 생활하면서 한강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진짜 힐링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리배 타는 게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엔 또 더 힐링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할게요.